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은 네. 막 재수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대통령이 나오는 꿈. 뭐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주셨고. 네.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뭐 이빨이 빠지는 꿈은 좀 안 좋은 꿈. 예. 그러면 혹시 어떤 막 불 꿈, 뭐 불나는 꿈, 어떤 이런 꿈은 혹시 좀 어떤 꿈일까요? 산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꿈? 이런 꿈 대박 꿈. 아, 그렇죠. 아니면 내가 집채만한 꿈. 큰 불 꿈은 되게 길조야. 길조. 길조 꿈. 되게 내한테 복을 그러니까 복을 부르는 꿈. 좀 안 좋은 건 좀 다 날려버리고 네. 앞으로 좀 기운이 좀 트이는 꿈. 네. 이런 꿈이거든요. 큰 불을 보는 꿈 같은 게 있을 때는 얼른 진짜로 로또방들 뛰어가봐 한번. 그게 신년 초에 꾸면은 진짜 대박이다 그거. 근데 불 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꿈은 아니야. 타다 망 꿈. 집이 막 타다 말았어. 네. 이불이 타다 말았어. 네. 뭐 신발이 타다 말았어. 이런 꿈은 좀 안 좋아. 흉 꿈. 보통에 이렇게 막 집이 막 뭐 탄가거나 막 그러면은 또 막 불길한 징조이거나 막 그런 거 아닐까요? 아니요, 나쁜 걸 다 날려버리잖아. 다 소각시켜버리고 날려버리는 꿈이잖아. 그거 완전 긴데 길조인데 우리가.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고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다 이제 소화한다 그러잖아. 다 태워버린다 그러잖아. 그렇죠. 불꿈은 되게 길몽이거든요. 연초에 좀 불꿈들 많이 꾸셨으면 좋겠어. 내 집안에. 근데 타다 만 꿈들은 좀 안 좋아. 그럴 때는 내가 그 달에 그 다음 달에 한 더 달은 좀 내가 좀 이렇게 몸 좀 사렸으면 좋겠어요. 혹시 또 어떤 꿈 중에서 좀 약간 좀 대박 꿈이나 이런 것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은 똥꿈도 있다. 똥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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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병 꿈? 병 꿈. 내가 변에 빠져 갖고 막 허우적대는 꿈 있잖아요. 네. 내가 온몸에 막 변이 묻어 갖고 막 허우적대는 꿈. 네. 이런 꿈도 굉장히 좋은 꿈이거든. 근데 내가 밟기만 했어. 근데 이거는 또 안 좋아. 똥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꿈은 또 아니야. 내 집안 안에 소금이 가득 찬 꿈. 소금이요? 이건 재물 상징하는 거거든. 뭐 간혹가 다들 꾸긴 하세요. 꾸긴 하는데 이것도 재물이 내 그 해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. 뭐 계약 거래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꿈들이야. 올해 2019년 기해년에는 이런 대박 꿈들 많이 꾸셔갖고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. 네. 우리 무술년 한 해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잖아. 어떻게 오늘은 꿈 얘기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. 어떻게 감독님도 올 기해년에는 이렇게 대박 꿈들 많이 꿔왔고요. 좀 다음 시간에는 좀 웃으면서 또 만났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대박으로 만날게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전에 그 있잖아요. 그 제가 선생님 굿 촬영 하다가 그 도중에 이제 그 뒤에 저기 옷이 탔잖아요. 참 그때 좋은 징조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. 네. 그렇잖아. 네. 왜 대박 안 나세요? 아니 뭐 대박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뒤에 또 좋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나쁜 거 있던 거 아니지? 아니야 진짜야. 나쁜 거 나쁜 거 우리가 다 소외버린다 그래. 꿈 같은 거. 그리고 우리 어쩌나 나쁜 거 있으면 뭐 다 뭐 신문도 태워갖고 나쁜 거 있으면 애군 막 할 때도 이렇게 건너뛰고 막 그러잖아요. 네. 그런 걸 다 소화한다 소각한다고 해서 불꿈 같은 건 되게 좋은 꿈이거든. 네. 난 그렇게 배웠어요. 네.